박관수 대표의 오랜 연구는 널리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제품에 대해서 왜 이 제품이 사람들한테 이로운가. 우리 몸의 체온을 복사하고 상승시켜 재발열하는 원리를 활용한 건데요. 제품 판매도 중요하지만 박관수 대표는 원리를 정확히 알려 많은 이에게 건강을 전하는 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온도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강의 주제가 어떤 건가요? 우리 제품이 어떻게 발열이 되는 건지, 사람들한테 어떻게 효과적인 건지를 우리 대리점들한테 강의를 했습니다. 그럼 평소에 이런 강의를 자주 하시나요? 대리점들이 약 30여 군데 되다 보니 자주는 못하고 그래도 한 달에 두세 번씩은 이 지점마다 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울 필요도, 전기 코드나 건전지도 필요 없는, 전자파 걱정 전혀 없는 벨트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 박관수 대표. 그래서겠죠? 제품을 볼 때마다 그는 가슴 깊은 곳이 뜨겁게 벅차오릅니다. 이번엔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지금 무슨 작업하고 계시죠? 네, 벨트 프린트하고 있습니다. 완료. 네. 네. 잘 되고 계시죠? 예. 네. 기술 개발부터 제품 생산까지 모든 것이 국내 생산이라 믿음이 갑니다. 게다가 단순히 물품 발주만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과정 전부를 꼼꼼히 확인하니 더 믿음직스럽습니다. 이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다. 진행 중인 작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 100여 가지의 원료를 가지고 융복합된 원료로 지금 현재 인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공장 시찰은 자주 나오시나요? 네, 자주는 못 나오고 1, 2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시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공장에서 가장 신경 써서 보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개선할 점이 있는지, 작업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생산에는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러 가끔씩 이렇게 1, 2주에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